수원 참사 수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습을 잘하면 저처럼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는 농담이 오갔습니다. 우리 국민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입니다. 입신양명의 기회입니까?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죽었다 깨나도 난 뭔 얘기야. 가짜 일등 천서지. 도둑년. 내 안 되는 이유. 미친 년이잖아.